자, 22번 진도 나갈게요. 자, human beings니까 인간들은요, 바위는요, 무엇에 의해죠? 무엇에 의하여? 내추럴은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해입니다. 자, drive 아까 운전하다 그랬죠? 인간이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에 의하여 운전되어지다는 것은 어디 어디로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지다는 뜻입니다. 자, 뭐 하는 거? To form. 형성하고 maintain은 유지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핵심 이거죠. Interpersonal relationship.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형성하려는 태어날 때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의 욕구에 의하여 어떻게 움직여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핵심이 interpersonal relationship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from this perspective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은 뭐 한다? seek, 추구하거나 찾다. 뭐를? relationship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 비슷한 내용들이 핵심이 되는 말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추구하느냐? 바로 to fill.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뭐를? 근본적인 need. 바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필요가 뭐지? 자, 이러한, 앞에서 말한 이러한 근본적인 이러한 need라는 것은 바로 뭐냐? 무엇에 underlies, 기초가 되느냐? 바로 이거죠? 뭡니까? 많은 감정이나 행동들,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따로따로 해야겠네.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감정들, 그리고 행동들, 그리고 결정들 있죠. 뭘 통해? throughout life면 내 삶을 통해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떠한 필요성, 무엇에 대한 필요? 모르겠지만은 뭐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거 이 관계를 맺는 이유가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 필요가 무엇의 기본적인 그 근본이 되느냐? 바로 감정과 그 다음에 행동과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결정들 이런 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뜻입니다. 자, 그 계속 보면 the need to belong 뭐 하려는 거야? 어디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어디 소속을 하려 소속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인간의 무엇이다? evolutionary history 아주 과거 지금까지 계속 진화해오던 역사의 한 부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서? 바로 social species 종이란 말이죠. 종.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로서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동물로서 필요한 게 뭐야? 어디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 속해야 된다 필요성.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느냐? 나는 너와의 같은 종이다. 나는 너의 어떤 그 어떤 뭐야, 공동체 사회에 속해 있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그 뒤에 봅시다. 인간이란 존재들은 have long, 아주 오랫동안 depend on, 뭐에 왔다? 의존해 왔습니다. 무엇에? 여기서 핵심은 또 뭡니까? 바로 cooperat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cooperation 뭐라고? 협동입니다. 그 이유는 뭐야? 부가적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뭐를 위해서? 음식의 공급 또는 포식자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어떤 중요한 지식의 습득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가 없죠. 결국 주위에 누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without은 뭐 없이면은 뭐 없이 바로 이러한 소셜 본드란 것은 지금 여러 유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Social bond는 앞에 나와 있는 cooperation of others고,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고, relationship with others. 이 선생님이 그 빨간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트 친건 전부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러한 것의 형성과 유지는, 유지 없이, 만약에 없다면,
early human이란 말은 우리가 초기에, 원시 시대에 그러한 인간이란 종은 아마도 would not have been able to, be able to 못말수 있다지. 근데 나시니까 할수 없었을지도 모른답니다. 뭐를요? cope with는 무엇무엇에 대처하거나 또는 adapt to, 무엇무엇에 적응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답니다. 무엇에? 자기들의 실질적인 환경입니다. 주위 환경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럿이 모여야지 서로를 보호하고,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뭐 사냥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런 환경들이 혼자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죠. 라는 그 부분이에요. 따라서, thus, seeking. 아까 말한 seek 뜻이 뭐라고? 뭔가를 추구하답니다. 뭐를 추구하는 것? 친밀함과,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서로 간의 관계를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야? 다른 사람과 협동을 하게 되고, 아, 나 너랑 너무 친하게 돼 좋다. 이런 것들은, has long been, 아주 오랫동안 뭐였다? vital.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다.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게뭘 위한 거야? 생존을 위한 겁니다. 오케이? 자, 한마디로 이거는 뭐야? 인간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뭔가 누군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초기에는 주위에 누가 없으면 음식을 못 먹거나 또는 보호를 못 받거나 서로 뭉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것과 조금 달라지지만 그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social bonds, 사회적으로 뭔가 서로 하나로 뭉쳐있다는 이런 소속감을 갖게 되는 이유고 초기에 그 원시 시대에는 이 이유가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이었다? Human survival,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방식으로 이걸 채택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이 글의 주제는 뭘까? 바로 4번이 되겠죠. 4번이 뭡니까? 필요성인데 뭐가 필요해? 빌드는 만든 겁니다. 소셜 본즈니까 뭐야? 사회적인 서로 간의 결속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게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22번 내용이고, 이것까지는 전부 우리 그 카페에 올려놓을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